아니, 이 정도면 뭐 깨뿌리는 건 전 세계 최고일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이제 전통, 이게 어떻게 보면 전통이라, 이쪽은 이어가야 되니까. 그렇죠. 또 다른 쪽 하더라도 이것도 같이 해야 되고. 아. 막걸리와 쌀을 섞어 발효시켜 만든 기정떡. 오양 속살을 자랑하는데요. 발효떡이기 때문에 더운 날씨에도 잘 쉬지 않아서 여름떡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달콤한 팥까지 들어간 기정떡. 여름떡인 만큼 식어야 제맛이 나죠. 이거는 얘기부터 먹기 좋게 방울방울 만들었어. 한번 잡숴봐. 어때요? 어우가 안에? 네, 팥이 들어있어요. 팥이 들어있네. 네. 이게 저 막걸리의 그 향하고 네. 팥하고 근데 확실히 네. 식으니까 맛있네. 예, 네, 그죠? 뜨끈뜨끈할 때는 별로 안 맛있어요. 그 기정떡은 여름떡이라 원래 그 시켜 먹어야 맛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엄마 생각난다. 정말 고향의 맛이었어요. 정성 듬뿍 들어간 기정떡. 화순 기정떡 꼭 한번 맛보세요. 기정떡으로 든든히 배를 채우고 화순의 절경을 찾아 나섰습니다. 와. 1980년대 동복댐 건설로 물에 잠긴 이서면. 당시 마을을 떠난 수몰민들을 위해 지어진 망향정을 찾아봤습니다. 현재 상수도 보호지역으로 출입할 수 없지만은 수몰민들의 제사를 위해 1년에 한 번씩 개방을 합니다. 6시 내 고향을 위해 출입을 특별히 허락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뭔가 또 비도 내리고 해서요. 애잔한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그래서 잠시 여행을 쉬었습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그래도 뜻하지 않게 그 나그네가 쉴 수 있도록 이렇게 또 비도 수척수척 내려줍니다. 근데 오히려 앞에 있는 절경을 바라볼 때는 그 해가 한창 나는 그런 맛도 있지만 이렇게 안개도 살포시 껴있고 그런 모습을 보며 또 급하게 가지 않고 또 쉬어가라고 이렇게 하늘이 저를 또 이렇게 적셔주네요. 네. 가만히 앉아 생각을 정리하니 눈앞에 절경이 펼쳐집니다. 동복천 상류 약 7km를 절벽이 병풍처럼 둘러져 쳐져 있는 화순 적벽입니다. 조선 10경에 꼽힌다는 화순 적벽. 조선 전기 문신인 신제 최산두가 이곳의 절경을 보고 중국의 적벽에 머금간다 해서 화순 적벽이라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듯 깎아지른 절벽. 이 풍광에 반한 방랑시인 김삿갓도 이곳에서 방랑을 멈추고 생을 마감했다고 하죠. 화순의 여름비는 이렇게 신비스러운 비경을 만들어내곤 합니다. 여기 정말 신선히 살고 있다고 해도 믿을 것 같아요. 예. 기가 막히죠? 와. 화순의 절경은 소소한 일상 속에도 있는데요. 꽃이 있고. 아름다운 정원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서울 향반이 원하면 남도까지 어떤 일이세요? 아이고, 아이 그 여기 지금 두 분 뭐 하시는 거예요? 잡초 내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여기 이 이곳의 주인 어르신들이구나. 아이고. 여름꽃 만발한 정원. 정원을 가꾸면서 구부는 인생도 배운다고 합니다. 여기 와서 그 재미를 느낀 건 뭐냐면 조그마한 그 시야 속에 오묘한 꽃이 들어있다는 것을 이제 그걸 깨달았거든요. 봄의 꽃은 가을에 뿌려요, 씨앗을. 그래서 아 봄에는 어떤 꽃으로 이게 나올까, 그러면 어떻게 조화를 이룰까 하는 그 기다림이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예, 씨앗, 씨. 이게 꽃 터널이 돼 있네. 아이고. 야. 보잘것없어 보이더라도 그 안엔 누구나 아름다움을 품고 있다는 진리. 부부의 정원은 여행객에게도 큰 깨달음을 주는 관들이었네요. 계속 남겠죠. 이 두 분의 마음처럼 그냥 소탈한 게 너무 아주 그냥 이쁘